연서 복은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? 보기 주세요. 연애는 서툴고 복잡해. 연애 서툰 복학생. 아, 이거 너무 너무 어렵다. 우리는 몰라서 힌트도 못 준다. 그냥 내 느낌인데 원래는 저 노란색일 것 같았어. 근데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데 복이란 단어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복잡해를 쓰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거를 줄였을 거란 말이야. No, no, no. 이거 그럼 언제 쓸 거야? 이거? 어. 너 왜 요즘 연애 안 해? 아, 나 연서복이야. 말 되잖아. 복학생만 해당이 됐는데? 어, 나 연서복이야. 힌트 줘봐, 힌트. 힌트 어디 있어요? 손 한 번. 정답이 뭔데? 정답이 뭔데요? 아, 진짜로? 아, 이건 너무 쉽다. 너무 쉽지. 아. 이거는 와. 힌트는 4 곱하기 2입니다. 힌트는 4 곱하기 2입니다. 8, 8글자, 8글자. 4 곱하기 2라고? 9 글자, 8 글자. 아. 노란색이... 정답은 3 곱하기 3입니다. 3 곱하기 3입니다. 뭐야, 뭐 페이크야, 뭐야? 아, 이거 하자, 그냥. 이거 페이크입니다. 페이크입니다. 분명히 입술에 침 마른다. 어, 나 왜 그랬지? 주연의 선택은? 연서복은 연애에 서툰 복학생 파란색! 자, 파란색! 하나, 둘, 셋! 힌트는 4 곱하기 2입니다. 아. 이거 페이크입니다. 페이크입니다! 뭐야, 뭐 페이크야, 뭐야? 자, 파란색! 하나, 둘, 셋! 열리지 마라! 정답! 예! 정답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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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